네, 안녕하세요. 레인트리입니다. 자, 이번 소개할 게임은 셰익스피어입니다. 셰익스피어를 설명하기에 앞서 예, 본이 셰익스피어 게임은 보드라이프 잭 아이디 잭 윌슨님이 예, 공개해주신 한글화 룰북을 참고로 하여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잭이스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게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셰익스피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연극에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자, 그래서 그런지 이 게임은 연극에 관련된 테마입니다. 자, 이제 며칠 이후에 여왕이 연극을 보러 오는데 플레이어는 연극의 대표자가 되어서 연극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연극의 품질도 높이고 무대나 의상의 디자인도 높여서 명성을 올리고 명성이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이기게 되는 그런 테마의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은 플레이어가 게임을 진행할 때 어떤 식으로 목표를 잡고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레이어는 명성이 높아야 이기게 되는데요. 자, 명성은 이 촛불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점점점 올라가게 되고요. 자, 그럼 명성을 어떻게 얻냐? 자, 명성은 이렇게 1장, 2장, 3장 연극의 그 장이 있습니다. 그 장의 품질을 점점점 높여서 예, 여기 뭐 촛불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촛불을 명성을 얻고요. 자, 근데 1장은 명성이 없죠. 그럼 굳이 좀 약간 소홀해도 되냐?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나중에 배우를 구하면 게임이 끝날 때 계산을 하거든요. 계산을 할때 이제 돈을 줘야 되는데 돈도 벌어야 되겠죠. 그래서 돈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무대가 있죠. 무대의 퀄리티를 점점 높여서 최고 5개의 명성도 얻을 수 있고요. 자, 각 턴마다 분위기를 체크해서 분위기를 높여서 명성도 얻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자신이 데리고 있는 배우들의 의상을 예, 조건에 맞게 하면은 이렇게 명성과 돈도 얻을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플레이어는 돈과 명성을 얻어서 결국 명성이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이기게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충 목표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세팅을 우선 먼저 해볼게요. 자, 세팅은 우선 게임에 주머니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의상, 하나는 무대 토큰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의상 토큰, 하나는 무대 토큰을 주머니에 담는 건데 어떻게 넣냐? 자, 게임에 보시면 참조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참조표는 플레이어 수에 맞게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요. 저는 우선 3인분을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자, 3인분은 뭐가 있냐면 주머니에 자, 1번 12개, 자, 1, 그러니까 의상과 무대 토큰 12개. 자, 이렇게 개수가 같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개수가 같습니다. 자, 1번 12개, 2번 12개, 3번 12개, 이런 식으로 1번부터 5번, 그리고 또 노란색 3번까지 포함해서 그 숫자에 맞게 토큰을 주머니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머니 쪽 토큰 세팅은 끝났고요. 자, 그리고 고용 카드가 있습니다. 4인풀이어서 4장 있고요. 색깔에 맞춰서 자신의 색에 맞게 고용 카드를 하나씩 갖고 옵니다. 자, 뭐 앞뒤장 똑같으니까 예, 뭐 비공개 그런 건 없고요. 자, 그리고 디스크가 있는데 디스크는 7개씩 있습니다. 색깔마다. 자, 그러면 7개를 대충 앞에다 배치를 하는데 자, 명성 쪽 올려야 되겠죠? 명성에. 그리고 순위, 적극성, 각, 막, 각 장이 있고 그다음에 분위기. 자,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7개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톤도 대충 봉인대에 놓고 여왕 카드 놓고 배우 카드 놓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배우 카드 세팅만 하면 끝난 것 같네요. 자, 그럼 배우 카드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배우 카드 세팅은 간단합니다. 인원수에다가 2를 더해서 카드를 공개를 합니다. 3명이니까 5장이겠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가장 순위가 높은 사람 먼저 갖는 게 아니고 가장 순위가 낮은 사람부터 이렇게 갖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갖고 또 갖고 하고 나머지 두개 남겠죠? 자, 그럼 이제 필요 없고 빼고요. 자, 그리고 다시 또 똑같이 5장을 공개하고 이거는 공개된 상태로 옆에 배치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고용을 할때 쓰기 때문이죠. 그러면 순위가 이제 순위 쪽을 세팅을 안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순위 쪽 세팅을 알려드릴게요. 순위는 그냥 우선 정합니다. 따로 없어요. 가위바위보 하든 뭐라든 어쨌든 순위를 정해서 자, 1, 2, 3등을 정합니다. 1, 2, 3등 정하시고요. 자, 적극성 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성 순위도 1위 가장 높은데요. 자, 1, 2, 3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러면은 세팅이 정말 끝났네요. 자, 그럼 이제 게임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자, 이제
첫째 날 시작부터 첫 번째 턴, 첫 번째 배팅부터 들어갑니다. 배팅은 자신이 사용, 이게 쉽게 말하면 이 디스크는, 아니 실린더는 하나의 액션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신이 얼만큼 액션 포인트를 사용할지 비공개로 다 같이 공개를 합니다. 자, 공개를 해서 공개 값을 보는데요. 이때 순위가 정해집니다. 실린더를 가장 낮게 낸 사람이 1등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낮을수록 순위에 높은 순위로 들어가고요. 근데 만약에 동점인 경우에는 적극성을 봅니다. 그래서 적극성이 높은 사람이 더 높은 순위로 가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 빨간색이 더 적극성이 높으니까 뭐 2등으로 갔다고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자, 그럼 제가 3개 샀으니까 저는 이제 3개를 쓴다고 가정하고 여기다 이제 놓도록 해볼게요. 자, 그렇게 놓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적극성은 치웁니다. 적극성은 안 써요. 아니, 뭐 아예 안 쓰는 건 아니고, 이제 이것 때문에 우선 초기 세팅을 적극성을 잡아놓은 거고요. 이제 적극성이 따로따로 들어갈 거예요. 적극성은 치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배팅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용과 활성화가 들어가는데요. 자, 고용은 뭐고 활성화는 뭐냐? 자, 이제 플레이어는 실린더로 활성화를 시키거나 고용 카드로 이 아까 여기 있던 카드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자, 고용은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되고요. 실린더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만큼 쓸수 있고요. 근데 자기 턴에 세 개를 모두 다 쓰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씩 돌아가면서 쓰고 또 다시 자기 차례면 또 쓰고 돌아가서 또 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다 보면은 뭐두개낸 사람 있고 한개낸 사람 있겠죠? 자, 돌다가 결국 자신이 두번더쓸 수도 있고 뭐 이런 식도 가능하겠죠? 자, 그렇게 돌아가는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 고용부터 해볼게요. 고용은 간단합니다. 고용 카드 내고 자신이 원하는 거 잡아서 바꿔서 이렇게 놓으면 저는 하나 고용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럼 고용은 했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엔 활성화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활성화 간단합니다. 그냥 해당 위치에 놓으면 돼요. 아니면 제가 고용하고 나서 바로 쓸수 있으니까 두개 여기 있었죠? 자,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놓으면은 그 카드나 위치에 맞게 어떤 액션을 제가 하게 되는데요. 자, 고용을 할 때는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고용해도 상관, 배우로 고용해도 상관없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엑스트라, 이거는 엑스트라거든요. 엑스트라로 고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 차이는 뭐냐? 배우는 예, 효과가 더 좋긴 하지만 추후에 돈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돈이 없을 경우에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엑스트라지, 예, 이런 거를 다 감안을 해야 됩니다. 고용은 꼭 앞으로 되는 게 아닌 뒷면인 엑스트라도 고용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한번 뭐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액션 어떤 효과를 받는지 뭐 다른 설명을 안 해드릴 거예요. 룰북 보시면 쉽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것만 알려드려서 할게요. 자, 이렇게 놓으면은 위에 거를 봤습니다. 위에 거로 효과를 보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따 추후에 나중에 이제 리허설 할때 쓰는 받는 보너스라서 위에 거를 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위위 저 이런 식으로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거를 보는 거예요. 자, 실린더를 놨어요. 그럼 이건 뭐냐? 자, 흰색은 각각 색깔이 또다 있는데 이 흰색은 아까 보시면 이게 보이시죠? 깃털. 이게 이제 악장 표시인데 흰색은 자신이 원하는 거두 개를 올리면 되는 거예요. 뭐 하나 정해서 하나 두개쫙 올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자, 뭐 이거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분위기 뭐두칸 상승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제 분위기를 이렇게 이제 올린다는 이제 그런 개념이고요. 자, 그다음에 자, 여기를 아우, 목이 엄청 맥히네. 자, 여기를 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제주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아, 제주꾼보다는 이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카드를 한번 쫙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이제 장인 쪽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배우는 뭐 굳이 지금 안 봐도 될것 같고. 자, 장인 관련 카드는 자, 이렇게 우선 세 장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 요거는 나중에 했다. 보석색으로. 자, 이거는 뭐냐면 장인인데요. 장인은 말 그대로 이렇게 도구 표시가 되어 있지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도구 표시는 장인을 표시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다가 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팔 보이시죠? 이 네모는 말 그대로 이 네모입니다. 자, 이제는 무대에 관련된, 이제 무대를 막 만들죠. 무대 관련된 장인, 이거는 의상, 동그라미죠. 자, 동그라미가 동그란 토큰. 자,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좀 어렵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구별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여기에 관련된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뭐냐? 8개를 이 숫자만큼, 요게 이제 하나의 가치인데, 말 그대로 가치 8만큼의 토큰을 제가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는 겁니다.
뭐 필요에 따라서는 1, 2개, 8이니까 이렇게 1, 2개 갖고 와서 3에 뭐 5가 됐죠? 5에 뭐 3만 원을 더 갖고 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놔야 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놓냐? 여기 규칙이 있습니다. 예, 대칭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제가 3을 놨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대칭 기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이거는 뭐 그냥 이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이렇게 대칭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 영상은 이제 순서와 흐름만 잡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대칭 보시면 좀더 자세한 거는 룰북을 보시면 좀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대칭을 잡아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는 뭐냐? 더 이제 두 개가 올랐으니까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끊어지면 절대 올릴 수 없고요. 이런 식으로 대칭을 잡아서 올리면 되는데 만약에 이런 명성이 있는 쪽에 카드를 이렇게 칩을 놓게 되면 명성도 보너스로 하나 더 얻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만 놓고 끝나는 거는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참조표를 봐야 되겠어요. 제가 올린 만큼 효과를 적용해야 되는데요. 자, 그럼 온 김에 한번 볼게요. 자, 1은 아무것도 없고요. 자, 2는 1을 받습니다. 돈. 그리고 3은 상대편 하나의 분위기를 다운시킵니다. 자, 그리고 4는 자신 거두개 올리고, 5는 이제 부스터라고 해서 이 토큰이 하나 있는데, 이거 지금 빼놓질 않았는데, 그 토큰, 이 부스터 토큰 하나를 플러스 3짜리 부스터 토큰을 하나 받고요. 자, 그리고 3은, 이건 이제, 이건 따로 없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명성을 받는 거라서. 일단 이제 노란색은 추후에 게임 끝나고 계산할 때 명성 받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자, 그런 식으로 무대를 만들면 됩니다. 자, 이제 뭐 이런 무대가 있고, 의상. 의상은 한번 볼게요. 자, 의상은 제가 만약에 이제 6으로 이렇게 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의상을 또 똑같이 6에 알맞게 가져오면 됩니다. 대신 노란색은 갖고 올수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란색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뭐가 있을까? 한번. 자, 뭐 6이라서 많지는 않은데. 자, 뭐 이렇게 가져올게요. 자, 두 개를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빈 공간 세 칸이 보이죠? 자, 이렇게 의상을 입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입히면 됩니다. 자, 이분은 배우니까요. 자, 장인은 배우가 아니라서 의상을 입힐 수가 없어요. 자, 여기도 이렇게 올릴 수 있고요. 꼭 하나 고르고 다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나눠서 올려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렇게 올려서 만약에 완료를 했다. 자, 이렇게 완료 세 개를 다 하면은 의상이 꽉 찼습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끝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에 맞는 이제 이게 무대 의상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보는 겁니다. 점수 합쳐서 그 점수에 맞는 거에 보상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받으면 되고요. 자, 그래서 활성화까지 다 마쳤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활성화를 하면 자, 이제 그러면은 활성화 트랙의 마지막 활성화를 하나씩 할 때마다 적극성을 이렇게 이제 올립니다. 적극성을 점점 올려서 적극성이 높은 플레이어가 이에 적극성이 높은 플레이어가 또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극성, 그러니까 액티브 하나당, 그러니까 액티브랜드 활성화된 거 하나당 적극성을 하나씩 올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적극성도 예, 적극성도 꼭 올리셔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는 무대 세트까지 알아봤죠? 자, 그러면은 이제는 어딨냐? 적극성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자, 이제 분위기 적극성 했고, 자, 이제 분위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분위기는 자, 이제 아까 두 번째 그 활성화까지 다 마쳤죠? 활성화 이제 추가로 좀 설명드렸고요. 이거 마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 자, 그러면 이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조수랑 세공사가 있는데, 자, 세공사부터 설명해드릴게요. 자, 세공사를 올리게 되면은, 자, 노란색, 이제 노란색을 쓸수 있는 거예요. 노란색이나 의상이나 토큰 하나를 가져와서, 예,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자, 요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 요걸 하나 빼먹었네. 자, 이건 조커입니다. 숫자나 색깔 전혀 상관없이, 자, 대칭 조건을 맞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아까 마찬가지로, 뭐, 1이 없었다. 그럼 이렇게 놔서 1을 대체할 수 있고요. 뭐, 만약에 뭐, 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3이 필요한데, 뭐, 3을 대체할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조커는 만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따가 추후에 계산할 때 하나당 명성 1씩 플러스 받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옷도 그냥 놓으시면 돼요. 명성도 받고 3 정도의 가치도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세공사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자, 조수는 뭐냐? 특히 따로 없습니다. 조수는 그냥 갖고 있고 실린더를 올리는 게 아니고요. 가지고 있으면 이 장인들의 수치를 1씩 더 올려줍니다. 자, 6이면 7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이 장인은 수치를 올려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된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분위기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분위기는 뭐냐? 자, 이제 고용이랑 활성화까지 다 마쳤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분위기 예를 들어, 아이고, 뭐 대충 우선 했다고 놔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분위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메인보드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보라색, 자, 이제 보라색이 이렇게 남아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메인보드에 보라색 세트. 자, 보라색 한 칸마다 분위기를 다운시켜야 됩니다. 자, 이거 약간 좀, 예, 좀 특이하죠? 그래서 세개 있으면, 두개 있으면 두개 이렇게 다운을 시키고, 자, 이런 식으로 다운을 시킵니다. 보라색만 다운을 시켜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만약에 더 이상 갈수 없으면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분위기 체크 한번 하시고, 자, 세 번째 분위기 체크입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복기해 볼게요. 첫 번째 이거 배팅, 두 번째 활성화나 고용, 그다음에 세 번째 분위기, 그다음에 네 번째 드레스 리허설인데요. 이제 드레스 리허설은 자, 여기 보시면 4랑 6대만 드레스 리허설을 중간에 체크합니다. 그 외에는 드레스 리허설을 하지 않아요. 드레스 리허설 뭐냐? 자, 이제는 우리가 연극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예행 연습을 해봐야겠죠? 자, 그런 의미로 하는 겁니다. 자, 예행 연습은 어떻게 하냐? 우선 의상이 다 완벽하게 체크가 된 사람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상이 다 완벽하게 세 개가 되지 않는 사람은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사람만 따로 추가로 이렇게 추가 보너스를 받아요. 이런 식으로. 예. 그런데 여기서 예외는 이제 휴식 토큰이 있는데 토큰을 다 빼놨네. 자, 이제 휴식 토큰을 제가 지금 빼놓지 않았어요. 제가 뭐 따로 해놓고, 뭐, 이거 나중에 보시면 아니까요. 자, 휴식 토큰도 만약에 옷이 3개가 입고 있는 상태였으면 적용을 하는데 이 휴식이라는 게 뭐냐? 자, 그럼 휴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휴식은 이따가, 이제 마지막 차례 때 하는 건데요. 휴식은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가면 이제 실린더에 놔져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만 남기고 다 뺍니다. 하나만 남겨야 돼요. 그리고 그 자기는 일을 했으니까 휴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휴식 마커가 돈으로 가졌겠죠. 휴식 마커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두 개씩 놓고 이렇게 하나하나 놓고 그 다음 라운드 땐 사용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 다다음 날이 돼야 이게 제거가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한번 사용하면 그 다음 라운드에 쓸수 없다는 거. 이건 이따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휴식이 되는데, 아, 얘는 휴식하고 있으니까 드레스 리허설 참여할 수 없나?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휴식도 가능하다는 걸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드레스 리허설이 그냥 이렇게 하고 이거 받고 끝나냐? 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끝나는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제 막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자, 빨간색이죠? 빨간색?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을 올려야 돼요. 자, 빨간색을 제거 파란색이니까 빨간색을 이렇게 뭐 일단 하나를 올렸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올려야 되는데 자, 모든 플레이어가 이제 리허설을 다 끝내고 나서 이 막에 대한 점수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점수 계산 간단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세칸 공간 안에 있을 때는 다 명성이 마이너스 1씩 떨어지고요. 예를 들어, 자, 이 칸에 도달했을 때는 1을 받고, 자, 여기 때는 3을 받고, 여기 때는 5를 받습니다. 이렇게 도달했을 때. 자, 그리고 여기는, 자, 가장 멀리, 예, 첫 번째가 2개를 받고, 2등은 1을 받습니다. 자,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오면 1, 2, 3,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순위, 얘네 둘은 칸수 적용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까지 끝났어요. 자, 아까 세 번째가 분위기였죠? 네 번째는 드레스 리허설. 그러나 단 4일, 4, 4일째, 6일째만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에 유지 보수. 이제는 우리가
연습도 하고 무대에서 사용했으니까 이제 무대도 유지보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옷도 유지보수한다 뭐 그런 의미겠죠? 자, 유지보수랑 그다음에 마지막 휴식은 마지막 날에 쓰지 않아요. 예, 무지 하지 않고 6일째는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예, 그냥 뭐그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하다 보면 예, 그게 당연해질 거예요. 자, 이제는 고용되지 않았던 자 이제 캐릭터 자 바꿔 고용되지 않았던 캐릭터들 싹다 모아서 자 버리는 쪽에서 따로 두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아까처럼 다섯 장을 핍니다. 다섯 장 이렇게 예, 다섯 장보다 더 치고 다섯 장. 자, 다섯 장 놓고 그다음에 아까 안 가져갔던 의상이랑 이거 다 모두 주머니에 넣고 똑같이 다시 또 아홉 개 세팅을 합니다. 자, 말 그대로 뭐 리필이죠? 자, 유지 보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가 갔어요.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도 되고요.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여섯 번째 휴식인데요. 자, 휴식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를 제외, 실린더에 놓여 있는 하나를 제외한 모든 걸 빼고 그 자리에 휴식 토큰을 놓습니다. 자, 이거는 내일, 그러니까 다음 날은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이제 뭐 리허설하고 다 하고 해서 자 이제 뭐 이렇게 올라갔죠? 다? 예, 뭐 명성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마지막 라운드까지 다 하고 자, 그 다음에 명성 체크하고 명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이기게 되는 예, 게임입니다. 뭐 추가로 뭐 이런 뭐 여왕 카드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뭐 굳이 제가 뭐 따로 설명은 안 드려도 될것 같아요. 룰북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흐름만 잡아드렸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게임은 예, 생각보다 테마가 잘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땐뭐 디오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게임은 굉장히 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점수 해야 될 것도 많고요. 자, 그럼 이상 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보드게임 셰익스피어였습니다.